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수석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1의 친구들하고 라이트셀 1학년 1학기 과정 페이지는 156페이지 그래프와 비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라이트셀 준비해 주시고 페이지는 156페이지예요. 자, 그리고 프리노트 준비를 할 텐데 우리 개념 A스텝은 책에다가 그리고 B스텝 유형부터는 노트, 프리노트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비례를 배워요. 비례는 두 가지, 1학년 때 배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례를 배워. 자, 첫 번째는 정비례를 배우는데 정비례라는 것은 뭐냐면 정이라는 말은 자, x가 두 배, 세 배, 네 배 커지면 y도 두 배, 세 배, 네 배 커진다. 이런 게 정비례예요. 똑같이 같이 커지는 거. 자, 나중에 뒤에 얘기할 텐데 반비례는 뭐예요? 반비례는 x가 두 배, 세 배, 네 배 커지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작아져.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y는 어떤 수를 곱해서 커진다. a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암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어디? y는 ax.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됐습니까? 자, y는 ax. 이거 꼭 중요하니까 외워줘. 자, 정비례 관계는 뭔지, 예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계속 할 텐데, 자, 얘는 ax라는 건 뭐야? y는 ax. 자, y는 ax라는 건 뭐냐면, x에다가, a는 어떤 상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상수가 뭐냐면 어떤 숫자야. a,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있는 형태가 정비례예요. 자, 그러면 어때? y, x에다 상 곱해져 있지. 정비례 맞아요. 됐죠? 어떤 수가 빼고 있죠? 안 돼. 마이너스 7이 곱해있지. 돼. 마이너스 7이 곱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더하거나 뺀 게 아니라 곱해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수 나누고 있는 아니에요.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하면 y는 4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쪽에도 x를 곱하고 이쪽에도 x를 곱하면 얘랑 얘랑은 약분해서 사라지고 y는 4x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x분의 y는 a라는 식, 이 두 가지만 사실 외우면은 되는데 정비례가 정비례에서 두 가지 외우고 반비례에서 두 가지 외우면은 이 단원이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래로 좀 더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xy는 6, 두 개 곱해있는 거, 이거 뒤에 배울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빼고 더하고 빼고 있는 거 안 된다고 했어. 1160도 이렇게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자, 500m 들어있는 주스에 자, 한 병은 500, 두 병은 1000, 세 병은 1500, 네 병은 2000. 어때? 두 배, 세 배, 네 배 가니까 서로 증가하지. 정비례하지 말아시오. 정비례한다. 됐지? 자, 그러면 식을 구하는 거 알려줄게. 식을 구하는 건 뭐냐면 저 1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 돼. 1 밑에. 자, 1 밑에 얼마야? 500이지, 그치? 그러면 y는 x에다가 어떤 짓을 한 것 같아? 위에다 아래 어떻게 곱하기 500을 했지? 자, 그래서 y는 ax라고 쓰는 거예요. y는 500x. 자, 4에서 찾아봐도 되는데 항상 1일 때 얼마가 커졌는지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한 변의 길이가 4배, 4를 곱하잖아, 정사각형은. 정비를 하지 말아요. 맞아요. 그래서 y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4를 곱한다고. 4x,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1166. 자, 그러면 이러한 정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만약에 y가 뭐 2x일 때, 자, 여기 앞에 x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죠.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요. 자, 쌤이 이야기하는 거 원점, 직선,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플러스면 1, 4분면, 3, 4분면 y는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 1, 3, 2, 4를 지납니다. 뭐라고? 원점, 직선,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중요한 단어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예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증가함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디 봅시다. 너무 큰데? 괜찮나? 조금만 잡고 이렇게. 자, 조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y는 2x. 방금 쌤이 이야기한 거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곱하기 2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마이너스 마 4, 마 2, 0, 2, 4. 어때? 계속 커지지? 두 배, 세 배, 네 배 커지지? 여기 때 0. 그리고 1일 때 2, 2일 때 4, 1일 때 2,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1, 3, 4분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 3은 마 3 곱하면 6, 3, 0, 마 3, 마 6. 어때요? 자, 떨어지죠? 0, 1, 1일 때 3이죠? 1일 때 3, 마 1일 때 3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직선은 어떻게 될까? 이 y축과 가깝게 붙게 돼요. 점점 y축으로 이렇게 가깝게 붙게 돼. 절대값이 숫자가 클수록. 됐지? 자, 그 다음에 1168. 지난 3분면으로, 이게 너무 쉽네. 자, x 앞에 숫자가 뭐야? 플러스지. 몇 4분면, 몇 4분면? 1, 4분면과 3, 4분면. 자, 마이너스죠. 몇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끝. 됐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점이면 O, 아니면 X. 자, 이게 무슨 말이야? Y는 3X. X에다 3 곱해라. 여기다 3 곱해도 됐어? 안 돼. 3 곱해니까 됐어? 맞네. 3 곱해니까 됐어? 맞고,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가 돼야 되죠? Y는 3X. Y는 3X.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3을 곱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곱한 관계가 아닌 걸 찾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이거에 상수값을, a값을 구하여라.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y는 ax야. 정비례야.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난 a값을 구하는 게 궁금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순서상으로 마일, 컴마, 마사라고 쓸 수가 있지. 됐나요? 순서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요 앞에 있는 마 1이 요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분의 마 4. 마마, 그러니까 4죠. 4. 계산하니까. 그치? 그럼 a가 4야. 그래서 y는 4x가 돼요. 자,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얼마라고? 4라고. 알았어요? 자, 정비례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 a값 구하는 게.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야, 이거 몇 컴마 몇이야 이거? 3, 마 3이지. 어떻게 하라고?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가지. 얘가 이 숫자 밑으로 들어간다고. 약분하니까 마 1이죠. 마 1. a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끝이에요. 됐어요? 안 어렵지? 자,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정비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반비례를 배울 거야. 반비례는 2배, 근데 얘는 2분의 1배, 3배, 3분의 1배 이렇게 서로 반대로 증가감소가 반대로 되는 것을 반비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쓰냐? y는 x분의 a, 요거는 또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수를 x로 나눈 거야. 됐어? 얘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 x, y는 a 이렇게 씁니다. 이건 반비례의 표현법이에요. y는 x분의 a, 양변에 x를 곱하면, 분수가 너무 싫어 x를 곱하면 x, y는 약분해서 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반비례하는 건 O, 정비례, 비례하지 않는 것은 X, 이렇게 합니다. 반비례, X, 더한 거 안 돼. 이거는 6분의 1하고 X하고 곱해져 있는 거지. X로 나누는 거야. Y는 X분의 A, X로 나눈 거야. 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X. 됐나요? 자, 넘어가 봅시다. 됐죠? 자, 얘는 x분의 y, 이거는 아까 무슨 뭐였어요? 정비례였죠? 얘도 x, 얘하고 얘. 자, 반비례의 대표적인 표현법 x분 xy는 어떤 숫자? 9 또는 2x분의 1, 이게 반비례의 대표적인 표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2번. 자, 다음 표현 완성하시오. 자, 300m야. 혼자 가졌어. 몇 개? 아, 300. 둘이 가졌어. 150. 셋이 가졌어. 110. 넷이 가졌어. 475m씩. 되셨나요? 자, 4배 증가하면, 3배 증가하면 3분의 1로 되지. 반비례한다 말아야라. 어때? 반비례 맞지? 반비례하고요. 자, 식으로 나타내시오. 식으로 나타내는 건 간단하게. 자, XY란 반비례는 이 두 개, 1, 1 때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됐나요? 자, 이거는 몇을 1로 나눴어? 300을 Y는 X 밑에 있는 300을 X로 나눴습니다. X가 1이니까 당연히 1이니까 300이 됐겠지. 2로 나눴으니까 150이 됐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되셨어요? 자, X시간씩 Y를 통한 운동할 시간이 12시간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반비례한 내가 1시간씩 하면은 12일 동안 해야 되고 2시간씩 하면 6일만 하면 되고 3시간씩 하면 4일만 하면 되고 반비례하는 거 어때? 맞아요. 반비례 맞고요. 됐지? 자, 식으로 나타내시오. 얼마를 나누었어? 12를 나누었습니다. X로.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가 반비례 관계식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반비례 이제 정비례는 직선이었는데 반비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선이 돼. 이걸 뭐라고 하냐? 곡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1쌍분면과 3쌍분면에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 쌍이라 그래서 쌍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간의 쌍곡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쌍곡선이 됩니다. 됐죠? 자, A가 플러스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됐죠?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클수록 그래프는 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알았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얘를 내가 그려볼 텐데 X에다 되게 나누는 거야. 6을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마, 2. 마. 마이 맞죠? 여기 넣으면 3 넣으면 그 다음 여기 마, 3. 마, 6, 6, 3, 2, 이렇게 되네. 자, 쉽게 구하는 방법. 두 개 곱해서 6이 되면 돼. 두 개 곱해서 6이 되면 돼. 자, 두 개 곱해서 6이 되는 수. 어떻게? 3하고, 2하고, 여기, 이렇게. 얘도 이렇게. 왜 이렇게 1, 3면, 3면, 3면?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됐죠? 자, 얘는 마이너스야. 두 개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얘는 1, 얘는 2, 얘는 4, 얘는 마, 4. 마, 2, 마,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2사분면과 4사분면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사 여기네. 1일 때 마사면 이쪽이네. 자, 마이너스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한 쌍으로 그려야 돼요. 1쌍에 그리거나 2사에 그리거나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내요. 됐죠? 자, 그 다음 지나는 4분면. 아, 이거 3초 컷 플러스 1, 3, 마이너스 2, 4. 두 문제 푸는데 3초 컷. 자, 다음 문제. 자, 뭐라고요?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 쌤이 얘와 같은 형태가 뭐냐? xy는 8이야. 자, 요 형태를 외워줘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얘 두 개 곱했을 때 8이 돼야 돼.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8이 돼야 돼. 왜? 8을 x로 나눠서 얘가 몫이 되면은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8이 돼야 돼. 곱했을 때 8이 돼야 돼. 안 돼. 이렇게 됩니다. 두 개 곱했을 때, 두 개의 좌표를 곱했을 때 8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반비례는 오히려 문제 풀기는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얼마예요? 얘 몇 컴마 몇이야? 2,8이지, 2,8. 두 개 곱하면 2,8에 16이죠. y는 x분의 16. 자, 이 점의 대표 얼마야? 마사 컴마 3이지.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 10이지. y는 x분의 마 12. 마이너스 요 앞에다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써줘도 맞게 해줍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0페이지. 자, 이제 프리노트 쓸 때가 되었습니다. 자, 프리노트는 유형 비슷해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프리노트를 쓰셔야 돼요. 되겠죠? 프리노트를 전부 다 유형 비슷해 있는 건 전부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16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프리노트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쌤이 각 유형마다 두 문제씩 풀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과제로 하셔야 돼요. 됐죠? 자, 1197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어떻게 생겼어? y는 ax 또는 x분의 y는 a 이렇게 생겼거든. 자, 잘 모를 때는 항상 그 유형의 박스 개념을 한번 보고 하세요. 자, 이게 무슨 형태? x에다가 a가 곱해있는 형태지. 정비례하는 거 1번. 자, 그 다음에 x분의 y는 x와분의 y는 없나? 여기 있네. 3번. 자, 이렇게. 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거든. x에다가 분수도 괜찮아, 소수도 괜찮아, 음수도 괜찮아, 곱해있는 형태면 다 정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하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자, 1198번. 2배, 3배, 4배 될 때 2배, 3배, 4배. 아, 정비례 골라라. 정비례가 어딨어요? 정비례? 5번이 있죠, 5번. 왜? x에다가 몇이 곱해져 있어? 4분의 1이 곱해져 있지, 그치? 자, x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정비례 관계입니다. 됐죠? 자, 유형 2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10 구하기. 자, 별로 안 어려워. 정비례하고 얘일 때 얘이다. 2,8이다. 반드시 순서상만 쓰면은 쌤이 장담하는데 정비례 반비례에서 순서상 하나만 찾잖아? 그러면 식 구할 수 있어. 제일 쉬운 순서상 하나만 찾아봐. 자, 얘가 어떻게 가요? 정비례일 때는 밑으로 가지 이렇게. 그럼 얼마야? 4지 4 약분하니까 y는 4x야. y는 4x. 자, 식 구했어요. 식. 자, 물어보는 거 마저 할게. x가 얼마일 때? 마삼일 때 y의 값을 구하여라. x가 마삼, x 대신에 마삼 대입하면 4하고 마삼이 뭐가 돼 있어? 곱하기가 돼 있죠. 답이 얼마나? 마 1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자, 1203번 대표 문제 두 번째. 자, X 정비례하고 정비례 오케이. 정비례. 자, 15일 때 Y가 3이다. 순서상 쓰라고 했죠. 순서상 좌표는 X 먼저 그다음 Y 쓰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고? 이 X가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이지. Y는 5분의 1 X. 자, 얘가 식이야. 이게 항상 땅땅땅이 이게 한 번에 나와줘야 돼요. 자, 19했죠?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죠. 끝이네. 이거 답. Y는 5분의 1 X. 자, 모든 문제들이 되게 빨리빨리 풀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유형. 자, 5리터에 5리터로 100km 달려요. 근데 정비례 완비례에서 5리터로 100km 달려? 알겠어. 근데 5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1리터가 중요해. 1리터. 1리터에 1리터에 얼마를 가냐? 1리터에 200m를 가는데 200km를 가는데 됐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5에서 100이잖아. 그럼 이거 순서상으로 쓰는다. 5, 100. 에이, 쌤, 왜 리터 5를 앞에 쓰고 100하고 5라고 쓰면 안 돼요? 자,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X가 리터죠. Y가 킬로미터지. 리터를 X자리에 쓰고 킬로미터를 Y에 쓰라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5분의 100. 약분하면은 20. 아, 200이 아니라 20이었구나. 20km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식은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20X. 자, 요게 1번 답이 됩니다. 됐죠? 자, 240km는 1리터에 240km가 됐죠? 자, 그러면 얼마 240km 하려면 20으로 나누면 되겠지? 12리터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됐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자, 그러면 한 개가 6 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을 한 개 붙이면 6이야. 두 개 붙이면 12고, 세 개 붙이면 18이고. 몇씩 늘어나? 한 개 6. 그러면 X개 숫자 그리고 넓이 한 개에 6. 1,6이란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6이죠. Y는 6X. 자, 60개의 타일 이어붙이면 60개 누구에다가 X에다가 60을 대입해요. 그럼 얼마? 6 곱하기 6 360.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넓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됐죠? 자, 다음. 유형 4번. 아, 오케이. 자, 원점을 지나고 항상 유형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을 읽고 그 유형을 풀어보세요. 유형을 읽지도 않고 그냥 풀고 나서 아, 이거 모르겠어, 뭐 하나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요 박스만 딱 읽으면 요거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문제 풀 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직선이고 1,3분면과 3,4분면 원점을 지나고 직선이고 2,3분면과 4,4분면 자, 이렇게 두 개는 기억을 해라 그랬어요. 자, 1210번 대표 문제 볼게요. 자, 플러스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플러스면은 몇 4분면과 몇 4분면 지난다 했지? 1,4분면과 3,4분면이었죠. 3번 틀렸네. 자, 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어떻게 해요? 얘가 밑으로 들어가, 마일 들어가. 어떻게 해? 3이죠. 맞아. 괜찮아. 맞아. 틀렸어. 증가 맞아. 오른쪽 위.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1211번. 자, 얘는 보세요. 어렵지 않은 게 X에 뭐가 곱해져 있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 있을 뿐이에요. 자,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몇 4분면과 몇 4분면이나 2하고 4, 4분면은 지나는 거야.
그럼 얘 틀렸네. 됐죠? 4, 1이 되시면 얘 밑으로 갔어. 그럼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아니야. 원점을 지나지. 아니야. 됐지? 증가하면 증가한다. 오른쪽 아래로. 얘 둘 중에 하나인데. 2, 3분면과 4, 4분면. 좌표평면에서. 2, 3분면과 4, 4분면은 지나는 직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어야 되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됐죠? 가장 맞는 거 하나는 반드시 있고 무조건 틀리는 거 하나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거를 정답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헷갈린다고 다른 거 체크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유형 5번 유형이죠? 자, 5번 유형. X축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Y축? Y축. 자, 이가 연결되는 게 절대값이 크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이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거. 얘는 4, 얘는 5분의 1, 얘는 1, 얘는 2. 오케이. 자, 절대값이 큰 거. 되셨습니까? 가장 절대값이 큰 게 Y축에 가깝습니다. 자, A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뭐냐? 어떻게요? 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 그럼 A값은 뭐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되지. 자, 이 중에서 플러스인 것 중에서 3보다는, 이게 3X야. 그럼 절대값이 3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는 작아야 돼. 누가? 절대값이. 그럼 여기 쭉 다 3보다 작은데 얘는 어때? 3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어디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더 Y축에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됐죠?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뭐, 문제는 뭐 쉽게 풀리지. 그치? 자, 최종 핵심 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그래프가 지난 점. 안 어렵다고 했죠? 보세요. 자, 얘가 a, a 플러스 2를 지날 때. 됐지? 자, 이게 얼마야? 4분의 1 앞에 보이죠?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이렇게 해주면 돼. 방정식 우리 풀 수 있지. 자, 얘는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얘는 누구 대신에? Y 대신에 대입을 해줄 거야. 자,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X 대신에, Y 대신에 A 플러스 2가 들어가고, A 플러스 2는 4분의 1A. 자,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풀이는. 분수가 너무 싫어. 전부 몇을 곱할까? 4를 곱하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4A. 풀 8은 4 곱하면 A. 자, 문자는 좌변, 숫자는 우변. 넘어가서 계산하면 3A는 마팔, A는 마이너스 3분의 8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20번을 해줘야 되는구나. 1220번. 자, 얘 위에 점 쉽자고 했잖아. 자, 무슨 관계? 정비랭 여기가 마산이야. 얘를 다 대입해도 괜찮아. 다 대입해도 괜찮지만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마산이 나와야 돼. 밑으로 들어갔을 때 마산이 나와야 돼. 밑으로 들어갔을 때 마산이 나와야 돼. 아,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보여요. 자, 3번입니다. 왠지 설명해 줄게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얘에서 얘를 나눈다는 거거든. 밑으로 들어갈게. 마이너스 2. 얘가 밑으로 들어갈게요. 3분의 2. 됐지? 자, 분수 안에 분수가 있을 때, 이거는 중요하니까 하나 봐줄 것 같게. 분목, 이 메인, 주 가로선 위아래에 똑같이 3을 곱해줄 거야. 왜? 분수 특징에 똑같이 3 곱해줘도 되니까. 얘는 약분하니까 얼마고? 2고. 얘는 약분. 곱해서 마이너스 6이야. 자, 한 번 더 약분하면 얼마예요? 마삼이지? 마삼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얘가 자비랍니다. 자, 다음. 유형 몇 번 할 차례죠? 20번 했으니까 유형 7번. 자, 유형 7번. 오른쪽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정비례죠. 직선이니까 y는 ax지. 이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 자, 이 점.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5,4라고만 정확하게 적어준다면 이 앞에 있는 게 밑으로 들어가 봐. 5분의 4죠. 5분의 4. y는 5분의 4x. 끝. 끝. 끝이라고요. 왜? 난 요 A값만 알면 되는데 이 A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말고 다음 식이 뭐야? X분의 Y가 A지. A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가 Y좌표 밑으로 들어간다고. 얘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직선이니까 무슨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지. Y는 ax 이렇게 써주고, 자, 얘가 몇 컴마 몇이? 6컴마 있잖아요. 6컴마 2. 어떻게 간다고? 요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아, a가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들어갔을 때, 전부 다 들어갔을 때 3분의 1이 돼야 돼. 밑으로 들어갔을 때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만 들어갔을 때 얘는 다른 3분의 1이잖아. 얘는 3이고 얘는 9분의 5, 얘는 말도 안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1226번까지 풀었고요. 자, 다음 유형 8번 반비례 그래프.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제발 박스 읽어보고 가랄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반비례는 지금까지 정비례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자, 이렇게 생기거나 xy는 a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x로 나누어져 있거나 아니면 두 개 곱해서 a로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어떻게 해요? y는 x분의 y. 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두 개 곱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되거나 2번하고 5번. 생김새가 똑같이 생기면 반비례하면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얘는 x분의 2. 어때? 남았지? 반비례한다. 맞는 얘기. 두 배가 되면 2분의 1. 맞는 얘기. 똑같은 얘기. 4일 때 4분의 1. x가 4면은 자꾸랑 2분의 1이지. 얘가 틀렸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이게 썼습니다. 됐죠?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좀 어려워하니까 요거 1232번은 하나만 더 풀어주고 갈게요. 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6이 되나요? 아니, 합이라고 됐으니까 더했지. 아니에요. 자, 나누어줄 때 나눠줄 때 한 사람이 받는 차량의 무게. 다섯 명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무게 y를 어떻게 구하겠어? x, 5, 5분의 x, 얘도 아니야. 자, 속력으로 갈 때 걸린 시간 y 분. y가 분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y는 x분의 400. 아, 얘가 반비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편의 길이가 x. 아, 그리고 회전의 각도는, 각도는 어떻게 돼? x가 커지면은 뭐 각도 당연히 커지지 않겠니? 당연히 이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구해요? x, x 2분의 1 곱하기 x, y는 7. 자, 여기서 정리해주면 x, y는 14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거든? 곱했을 때. 그러면 두 개 반비례 식이 나옵니다. 됐죠? 자, 1232까지 했고요. 유형 이번에 9번 할 차례입니다. 반비례 관계의 19하기. 자, 식은 구하는 건, 반비례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두 개를. 어떻게? 왜? 자, 반비례의 함수가 어떻게 쓰였냐면, y는 x분의 a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게 양변에 x 곱하면 xy는 A야. 자, 반비례든 정비례든 이 A 값이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두 개를 X랑 Y랑 곱해라.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x랑 y랑 어떻게 하라고? 곱해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약분해서 9죠. y는 x분의 9. 자, 얘가 식이에요, 식. 되게 쉽죠? 얘 위에 있는 숫자는 두 개 곱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 있대.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한다고 치자. 마이너스 3 대입한다고 치자.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y는? y 값은 마 3이 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쉽게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9가 돼야 돼. 반비례는 오히려 더 쉽게 곱하기, 나누기보다 곱하기 좀 더 잘하잖아, 우리가. 자, 1133번 보겠습니다. 2일 때 7이다. 끝났지. 자, 2하고 7, 반비례 2, 7 곱하면 2, 7에 14. y는 x분의 14. 몇 번? 4번. 됐나요? 자, 그 다음 유형 몇 번 한 차례죠? 10번 한 차례네. 자, 세대는 12시간 동안 가동에 끝나는 건데, 자, 기계가 늘어나면 시간이 줄어들지. 그럼 얘가, 아,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거 알고, 얘랑 얘랑 곱하면, 왜 세대하고 걸리는 시간은 y, 이렇게 돼있지, 그치? 그러면 3, 12. 됐어요? 두 개 곱하면 얼마야? 36이죠? y는 x분의 36. 자, 이게 식이에요. 됐죠? 자, 네 대를 가동하여 끝내려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여기다 대입해서 9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 곱해서 36이 되려면 얘하고 뭘 곱해서 36이 돼야 돼? 9를 곱하면 되겠지? 자, 항상 똑같아요. 됐죠? 자, 138번이니까 39번. 자, 39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x쪽, y1. 됐지? 자, 그럼 하루에 x, y인데 전체가 168이죠? 한쪽 식을 그으면 168이 걸려. 알겠지? 곱하면 얼마야? y는 x분의 168. 7일 동안 다 읽으려면 하루에 24쪽씩 읽으면 되지 뭐. 왜? 두 개 곱해서 168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39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유형 11번. 자, 이제 그래프네요. 반비례 관계도 1, 4분면, 3,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지납니다. 됐죠? 자, 여기가 플러스야. 먼저 뭐 지난다? 이건 뭐, 정비례 얘기지. 5,5로 지나다. 두 개 곱하면 얼마? 25죠? 아니에요. 플러스지. 플러스면은 2, 4가 아니라 1, 3입니다. 됐죠? 자,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s가 증가할수록 y가 어때? 반비례 함수는 감소하지. 맞죠, 이건. 그치? 증가하고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243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한 쌍의 곡선이다. 맞는 얘기. 원점은 맞는 얘기. 두 개 곱하면은 마요 맞는 얘기. 에? 4번이 틀렸네. 왜? 여기가 마이너스면 몇 4분면과 몇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200그 다음에 유형 12번. 오, 여기 딱 갔다. 자, 유형 12번. 좌표 축에 가장 가까운 것. 자, 쌤이 아까 클수록, 야, 이거 읽어보라 했죠? 클수록 좌표 측에서 멀다고 했지? 그럼 좌표 측에 가까우려면 작아야 되죠? 뭐가? 절대 값이 작아야 되죠? 절대 값. 얘는 얼마야? 얘는 6. 얘는 1. 얘는 1이 아니네? 3분의 1이네?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3분의 1. 얘는 2분의 1. 얘는 5. 얘는 4. 누가 제일 작어? 3분의 1이 제일 작네. 2번이 정답이네요. 됐나요? 자, 클수록 멀어진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A는 뭐보다? 3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커져야 되죠?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됐나요? 상수 A값의 범위는
여기 근데 몇 사, 1사분면 3사분면 이제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됐나요? 자, 그러면, 어제 3사 크다. 5번. 이렇게가 정답입니다. 됐죠? 자, 점점점점 멀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 다음, 유형 13번. 자, 이게 뭐야? 아, 완전, 3초 컷! 자, 여기 30은 어떻게 구한다고 반비례 해서 2개 곱해서 나온다 했지? 2개 곱해서 나온다 했죠? A가 얼마야? 5. 2개 곱해서 30이 나와야 돼. 마, 2. 됐습니까? 2개 더하래요. 얼마? 3. 됐지? 어, 현규 보고 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조심해. 2라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1251번. 자, 위의 점이 아닌 거 어떻게 하라고요? 반비례. 위가 9가 나와야 되지. 곱했을 때 9 나오니?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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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왔어요. 안 어렵지. 6 곱하기 쌤 이제 풀이것도 어떻게 써요? 뭐 어떻게 써? 곱했을 때 4가 나왔잖아. 됐습니까? 자, 1251번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4차례. 자, 유형 14번. 자, 지금 잠깐 이제 한참 지났는데 유형 14번, 이제 유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유형이 다 끝나면은 여러분 유형 나머지들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 쌤이 푼 것만 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자, 1256번 유형 14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반비례죠. 반비례. 그리고 얘가 얼마 몇 컴마 몇이야. 이 점의 좌표만 정확하게 4, 마 3이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은 끝납니다. 반비례는 2개 곱하면 얼마예요? 마 12죠. x분의 마 12지. 2번이 정답이에요. 됐나요? 자, 1257번. 자, 그림과 같을 때 2점하고 2점을 신체로 줬는데 쓸 수만 있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얘는 뭐야? 마 4 제대로만 쳤으면 얘는 b, 마 1. 두 개 곱했을 때 마 8 나오지. 됐어요? 두 개 곱해서 마 8 나오죠? 그러면 여기 a가 마 8이야. 됐지? 자, 두 개 곱해서 마 8 나와야겠지. 두 개 곱해서 마 8 나와야겠죠? b는 8이야. 그래야 곱했을 때 마 8이 나와. a-b의 값, 마이너스 8에서 b를 빼내요. 마이너스 16.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57번 했고, 자, 15위요. 자, 이제 유형 15, 16 두 개 유형이 나왔는데, 이제 그래프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15번부터 16번까지는 쌤이랑 쌤이 다 이렇게 쭉 풀어줄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노트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얘는 그래프를 두 개를 주는 대신에 이것저것 힌트를 많이 안 줘. 어떻게 이거 y좌표 여기 4밖에 안 줘. 됐나요? 누가 사야 이거? y가 사지. x가 얼마 넣었을 때 자, 1번씩 정비례하고 1번하고 2번 중에 누구 이용해야 돼? 당연히 1번 이용해야 돼. 자,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자, 그럼 이거는 2,4예요. 왜? 정비례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반비례에서는 a는 어떻게 나와?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지. 8. 식 어떻게 쓰나요? 2 곱하기 3, 8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1060번. 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누구? 1번하고 2번 중에 1번.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 아, B가 6이야. B는 6.
자, 여기 A 어떻게 두 개 곱하라 그랬지?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12야. A는 마이너스 12. B에서 A 빼래. A에서 A 빼래. 6. 6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래요. 어떻게 돼요? 이거 풀로 되면서 신발 이렇게 나오지. 그치? 오케이. 자, 1261번. 반비례라는 그래프가, 아, 끝났네. 점 하나 알려주면은 끝난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 A는 2분의 1. 됐지? 자, A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관계 그래프가 얘에서 만나면 두 개 곱하면은 6, 3, 18. 그치? 그럼 B는 18.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도 곱해서 18이 돼야 되는데?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 여기는? C는 마유. 자, 그러면 AB 빼기 C. AB라는 건 두 개 곱하라 그랬지? 그럼 얼마야? 9. 얘를 빼래. 마이너스를 빼래. 자, 쌤이 하는 건 뭔지 알겠어?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6인데 그걸 빼래.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꾸는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1262번.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가 6. 자, 근데 여기가 12라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거야? 아, 곱해서 10이구나. 얘가 2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 정비례 그래프는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6, 2지? 얘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얼마야? 6분의 2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자, 식은 어떻게 구해요? 식은 정비례는 y는 3분의 1x. 자, 어떤 수의 x가 곱해져 있는 순서. 이렇게 구합니다. 자, 유형 16. 자,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는 이거 좌표 여기 있는 몇 컴마 몇인지만 구하면 끝이에요. 뭔 말이야 이게. 아, 뚜뚜뚜뚜뚜뚜. 이거 8이야. 4분의 3이야. 자, 이게 무슨 좌표예요? x좌표죠. x에다 8 대입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뭐 나와? 8 대입하면 약분해서 6 나오지. 그럼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6인데 그럼 8, 6에 48, 삼각형의 넓이는 24.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1263번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 x분의 14의 그래프이고, 13분의 10. 아유, 너무 쉽잖아. 자, 얘 좌표가 뭐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B하고 A인데, 뭐라고 했어? 두 개 곱하면 14라고 그랬지. 삼각형의 넓이 14. 자, 문제에 답이 있는 문제예요. 문제에 답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265번. 와, 여기가 6이에요. 6이면 누구 좌표? x좌표 6이지. 6, 6. 자, 얘는 6, 여기 계획만 뚜뚜뚜 마, 3.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지, 그치? 삼각형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에서 3까지니까 전체 얼마예요? 9죠, 9. 내가 옆으로 봐야 돼. 책을 뒤집고.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야? 6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나누기 하면 27.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자, 1266번입니다. A 그래프가 두 점에 이렇게 있고, 네 변의 측의 평행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왜냐면 이거는 얘가 정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마육부터 여기 뭐야? 4까지, 여기 10, 10이죠, 10. 길이가. 그치?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0, 여기도 10, 10인 정사각형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 100임을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전체 171페이지까지 쌤이 유형에서 위에 두 문제씩을 다 풀어줬어. 그래서 유형마다 남아있는 문제가 얼마 없습니다. 한 개 유형에 두 문제, 세 문제, 그 정도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프리노트에 다 정리하시고 과제로 전체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아셨죠? 전체 책 마무리합니다. 쌤이 문자 보내줄 테니까 주말에 놀지 말고 공부합시다.